완소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다. 새 1위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전작만큼이나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가족들 총출동. 그들이 펼치는 거침없는 웃음 고공 하이킥. 상상 초월 슈퍼 울트라 메가톤급 다이나믹 빅재미의 진수.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속으로. 오늘 재계약 도장 찍으러 학교 오세요? 야, 근데 그 박신아는 어떻게 된 거야? 왜 돈 받고 물건 안 보내줘? 강하게 나가 그래야 보내주지. 그럴까? 아, 사업이 실례로 하는 건데 무조건 그렇게 밀어붙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한두해 같이 일한 사이도 아닌데. 제 생각도. 그렇다고 그냥 있어요? 벌써 일주일째라면서요. 가만히 있으면 만만하게 보죠. 내 말이.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긴. 너 지금 중계방송하냐? 네 일이잖아, 네 일. 답답한 사위 보석 때문에 아침부터 시끄러운 순진의 가족. 한편 깐깐한 자옥은 아이들 복장을 단속하고. 넌 왜 신발을 두 개 신고 다니니? 아, 저 발 다쳐서 그런데요. 어디 보자. 이러고 다니면 내가 어떡한다 그랬지? 꼬집는다 그랬지. 아, 와, 그건 진짜 아프진데. 진짜 발 다쳐서 아, 그런 거예요. 저 정말 짜증납니다. 아, 걔 정말 발 다쳐서 그런 거예요. 걔 뒤꿈치 다쳐서 두 개 신어도 된다고 제가 허락했어요. 그래요? 너 들어가. 그럼 슬리퍼를 신고 다니든지 해야지. 그렇게 구겨 신으면 신발 버리잖아. 교원생님, 애들 젖꼭지 꼬집는 것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난 무섭게 쳐다보는 것보다 애들하고 좀 더 친해지려고. 친해지는 게 아니라 변태스럽게 보여요, 선생님. 응? 변태? 이 선생! 야, 강표! 현경의 거침 묻는 발언에 차옥의 가녀린 마음은 오늘도 상처받고. 그날 오후 순재는 예정대로 급식소 계약 문제로 학교에 찾아오는데.